텀블러 존재 이유, 앉을 권리, 불꽃 축제, 우길기 후속 기사입니다. 저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텀블러 요거 하나 샀거든요. 환경보호에 기여하면서 이쁜 거 쓰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환경보호 효과가 있으려면 텀블러 하나를 1000번 정도는 써야 한대요. 일회용품보다 텀블러 만들 때 들어가는 게 많고 씻고 닦고 하니까 더 많은 자원을 써서 그렇대요. 들어가는 자원과 비교해 뽕을 뽑으려면 텀블러는 1000번 넘게, 에코백은 100번 넘게 써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사고 싶은 텀블러랑 에코백 진짜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 속으로 한번 세어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몇 개인지 얼마나 썼는지. 3000번 써야 돼요.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잡히고 터지다가 결국 뼈까지 휘어버렸습니다. 바로 판매직 직원들의 발인데요. 손님이 없더라도 성의 없어 보인다면 딱딱한 구두 위에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백화점은 강요한 적 없다고 하지만 관리자가 수시로 손님인 척 평가하러 돌아다니고 계속 눈치 주니까 실제로는 앉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권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손님이 없을 때는 앉아서 업무를 보자는 캠페인을 시작한 건데요. 이 용기가 쭉 이어져서 모두에게 앉을 권리가 당연하게 보장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앉아서도 충분히 친절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처럼요. 가을이 오면 이날도 옵니다. 바로 4월 세계 불꽃축제인데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대요. 이번 불꽃축제는 한국, 스페인, 캐나다 총 3개국 대표팀이 참여하고요. 10만 발 넘게 쏜다고 하니까 볼만하겠죠. 안 볼 사람은 길 엄청 막힐 테니까 피해가고, 볼 사람은 밤에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보고, 여의도 중학교, 여의나루역 등 4곳의 버스정류장과 여의나루역은 이용 못하는 거 알죠? 마지막으로 재밌게 놀고 다 끝나면 깨끗하게 치우기 잊지 말아요. 제주에서 열리는 행사에 일본 군함이 우길기를 달고 온다는 소식 지난번에 전해드렸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도 절대 용납 못한다며 목소리를 냈어요. 어제 개미 전장치던 국기를 들고 어디로 온다고 주의하라고 그러세요. 이런 목소리에 우리 해군도 나섰어요. 행사 참가국들 보고 부대 깃발 대신 국기를 들고 오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 반응이요. 참가 안 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지금 이 논란 때문에 우길기 아예 금지하고 사용하면 처벌해버리자라는 법안도 나왔어요. 독일에서 나치 깃발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자위대 간부는 우리 국민 정서를 감안해달라는 요구가 비상식적이라고 표현했는데 뭐가 진짜 비상식인지는 역사의 답이겠죠. 내일도 더 좋은 뉴스로 돌아올게요. 일사이프 구독!